요즘 학생들은 대부분 이제 노트북을 갖고 와서 노트북을 켭니다. 네. 아니면 태블릿을 갖고 와서 필기를 하거든요. 저는 일단 그걸 금지시켜요. 그래서 일단 적지 말고 그냥 이렇게 저는 학생들에게 팔짱 끼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라고 욕을 합니다. 아무도 적지 말라고. 네. 네. 가급적 적지 말라고 그래요. 네. 적지 말고 들으라고만 하거든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윤태성이라고 합니다. 카이스트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에서 기술경영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술과 경영을 합해서 기술경영이라고 하는데요. 기술경영을 잠깐 소개해도 될까요? 네, 네. 네, 기술경영이라는 학문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기술의 경영이라는 요소를 더하고요. 경영의 기술이라는 요소를 더해서 하나의 주제를 해결하는 그런 과정의 학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기술과 경영이라고 하는 서로 다른 걸 합쳐야 되잖아요. 합친다고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기술 경영에서 요구하는 사고하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이 어렵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그 작가님이 이제 책의 초반부에 창조적인 생각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것을 짚어주셨어요. 네. 그 보통 사람들이 이제 좀 창조적인 생각하면은 이제 그런 건 천재만 하는 거야. 뭔가 창의력이 뛰어나지만 하는 거야.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네. 이런 게 아닌가요? 자, 그러면은 제가 먼저 대표님께 질문 드릴게요. 대표님은 네. 본인 천재라고 생각하세요? 아, 아니요. 대표님 이런 독자와 저자가 만나는 이런 장소를 네. 이런 기회를 마련하신 거는 창조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 아니요. 저는 모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모방을 네. 했지만 네. 제가 아까 듣기로는 오늘이 거의 600번 이상의 네. 인터뷰라고 네. 하셨는데 네. 600번 계속한다고 하는 건 그 자체가 독창적인 게 없으면 모방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죠. 그죠? 네. 분명히 이제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이 들어가신 거거든요. 지금 대표님 말씀하셨다시피 나는 천재도 아니야. 독창적이지도 않아. 모방만 해. 이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한 번하고 두 번하고 세 번 하다 보면 네. 반드시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본인은 모르죠. 나는 모방만 한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대표님의 이런 일을 하는 방식 중에 아 네. 저분은 이런 게 독창적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다른 사람은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그거를 정리한 게 이 미라클 싱킹이 나오는 몇 가지 수법에도 분명히 해당하는 게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신 말씀은 내가 어떤 사람을 똑같이 모방을 하려고 해도 똑같이 모방할 수가 없다라고 이해해도 되나요? 모방을 하는데 반복을 하다 보면 네. 창조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내 색깔이 묻어난다. 그렇죠. 아, 그러면은 작가님은 창조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네. 이 모방을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창조적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그럼요. 출발은 모방이죠. 예를 들어서 미라클 싱킹에서 여러 훌륭한 분들의 생각하는 방식을 소개를 했잖아요. 네. 모방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일론 머스크가 제1원칙이라고 하는 걸 따라간다고 하는 책에 소개를 했습니다. 그럼 일론 머스크는 뭐라고 했냐 이렇게 하겠어요.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걸 따라가는 걸 유추라고 하는데 대부분 사람 유추를 해요. 누가 이렇게 하니까 어, 좋구나. 네. 그래서 우리가 따라 하는 거거든요. 그쵸. 모방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모방만 하다 보면은 결국은 다 똑같아집니다. 근데 내가 이 일을 계속하고 성공을 인도하는 거는 모방을 하지만 출발은 모방이지만 네. 거기에 나의 생각이 무엇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독창적인 생각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일론 머스크가 생각하는 제1원칙이라고 하는 건데 네. 우리는 당연히 모방을 해야죠. 처음에 첫 출발은. 아, 그럼 작가님이 이제 책 제목도 그렇지만 이 미라클 씽킹은 대체 무엇일까?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할 것 같아요. 네. 이 미라클 씽킹을 뭐라고 설명해 주시나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네. 제가 만약에 어떤 생각을 했으면 이 생각 너무 멋지다 너무 훌륭하다라고 스스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생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편견 덩어리예요. 내가 아는 것만 주장을 하고요. 네. 모르는 건 무시라죠. 네. 내가 좋아하는 것만 따진단 네.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좋은 생각이란 뭐냐, 생각의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생각의 균형이라는 게 뭐냐, 내가 A라는 의견을 좋아한다고 하면 내가 A가 아닌 것도 이게 어떤 생각인지 알아야 되는 게 균형인 거고요. 네. 조화는 뭐냐,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를 의견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 혹은 그런 생각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자세가 생각의 조화죠. 그래서 생각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생각하는 방식 네. 그걸 미라클 싱킹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한쪽 면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걸 360도 방향으로 조망하는 맞습니다. 이런 거죠? 아, 그렇습니다. 그럼 작가님께서는 지금 이제 카이스트라는 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네. 이런 미라클 싱킹 사고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걸 좀 더 이끌어내기 위해서 작가님만의 뭔가 교수법? 이런 것도 네. 혹시 있을까요? 네, 뭐 많이 있고요. 이 책에도 네. 소개를 했는데 네.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업에 학생들이 들어오면은 요즘 학생들은 대부분 이제 노트북을 갖고 와서 노트북을 켭니다. 네. 아니면 태블릿을 갖고 와서 필기를 하거든요. 저는 일단 그걸 금지를 시켜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다 못 꺼내요? 못 꺼냅니다. 다 집어넣습니다. 네. 네. 그리고 수업에서 나는 모든 자료는 디지털 파일로 해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네. 사실 교수가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리포트나 네. 자료를 학생이 이렇게 적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적지
접지 말고 그냥 이렇게 저는 학생들에게 팔짱 끼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라고 욕을 합니다. 아무도 진짜요? 접지 말라고. 네. 가급적 접지 말라 그래요. 네. 접지 말고 들으라고만 하거든요. 네. 근데 또 그건 불안하니까.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책상을 깨끗하게 비우고요. 네. 여기다가 A3 용지를 하나씩 나눠줍니다. A3 용지가 사실 생각보다 큽니다. A3 용지를 다 나눠주고 가급적이면 이런 이제 이 색깔 있는 볼펜을 사용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강의 중에 교수가 이야기를 했거나 네. 아니면은 자료에 나온 내용 같으면은 이제 검은 색깔 볼펜으로 단어를 적습니다. 이건 몇 개 안 적어도 괜찮아요. 네. 자료는 다 받는 거니까 학생들이. 네. 그리고 이 강의를 가만히 듣다 보면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누구 강의를 듣다 보면은 번뜩하고 내 머릿속에 나온 생각 있죠. 맞아요. 그거는 파란색으로 적으라 그래요. 파란색을 막 적는데 파란색이 많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내 생각. 그래서 A3를 나눠주는 이유는 뭐냐? 많이 적으라고 나눠주는 게 아니고요. 네. 적지 말라고 나눠주는 겁니다. A3 용지가 크다 보니까 검은색 단어가 몇 개 있고 파란색으로 제 생각을 학생 생각을 적은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해도 여백이 많이 남아요. 근데 이 여백은 어떻게 쓰느냐? 이 강의할 때는 저기 수업 들을 때는 여백이 많이 남지만 만약에 한 달 후나 두 달 후에 이 A3를 다시 보게 되면 이 여백에 제가 추가할 수 있는 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은 제가 한 달 두 달 전에 수업 들을 때는 요만큼 생각했지만 네. 두 달 동안에 내가 지식이 늘었다고 하는 거를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또 파란색도 적는 겁니다. 그리고 아 이거 좀 나중에 확인 좀 해봐야 되겠다 할 때는 이제 빨간색으로 본인이 본인한테 숙제를 주는 거죠. 네. 요 데이터는 좀 나중에 찾아봐야겠다. 뭐 빨간색 적으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고 수업이 끝날 때 되면은 이 A3에다가 내가 생각한 이 제목을 적습니다. 만약에 수업 원래 수업의 이름이 예를 들면 혁신 전략 이런 네. 어려운 걸 하더라도 오늘 내가 이 적은 내용은 점심을 맛있게 먹는 법. 네. 이거 생각나면은 그렇게 네. 이 주제를 적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날짜를 적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고 사진을 찍어요. 그러면 이 종이는 없어지더라도 사진 남지 않습니까? 네. 그럼 사진이라도 나중에 보면서 여백에다가 제 생각을 덧붙이는 거죠. 그래서 A3 큰 종이를 주는 거는 적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여백을 남겨라. 이게 목적인 겁니다. 그러면은 학생들이 어떻게 바뀌느냐? 수업 시간에 좀 더 본인 생각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수가 알려주는 내용은 인풋이 네. 되고요. 인풋이 각각의 학생의 머리에 들어가서 그 학생들을 자극시키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수업은 교수가 강의하고 학생이 받아들인 수업이 아니고요. 네. 교수가 무엇인가를 던져주면 학생은 자기 머리를 활성화시키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란색을 막 적어요. 파란색이 많이 적히면 네. 학생들은 아 내가 오늘 생각을 많이 했구나. 뿌듯해 합니다. 네.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수업을 처음부터 하시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하면서 학생들이 내가 이렇게 한번 수업을 해봤더니 이런 변화가 느껴지더라 네. 라는 게 있으니까 계속 이제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작가님께서 이제 느끼셨던 네. 그런 변화는 어떤 게 있으셨나요? 학생들의 변화는 일단 노트북에 입력하는 것을 강제적으로 제가 막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쓸 수밖에 없죠. 네, 네. 근데 이걸 하다 보면은 학생들도 이 본인 생각을 적는 게 좀 재미를 붙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자료는 다 나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자료를 공유한 게 뭐가 있냐면은 이 학생들이 리포트를 내면 리포트 내는 걸 다 모아서 그걸 다 공개를 해버립니다. 공유를 해버려요. 네. 네. 그러면은 누가 어떤 리포트를 어떻게 내는지 알 수가 있어요. 네, 네. 이걸 왜 하느냐고 하면요. 네. 이렇게 하면은 본인이 생각한 본인의 내용을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리포트에. 아... 그죠? 네, 네. 제가 만약에 요즘 같을 때 챗GPT에 네. 물어봐서 그걸 챗GPT가 대답해준 대로 적어서 리포트를 내면은 네. 교수만 모르면 넘어갈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뭐 교수는 모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우리 그 학우들이 다 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어떻게 모르겠냐고 이걸요. 그러면은 그게 네. 저절로 내가 나의 내용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죠. 네. 그럼 학생들이 아 역시 내가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게 성적도 잘 받고 나도 즐겁구나라고 하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본인 생각을 제대로 주장한 학생 네. 제대로 주장한다는 게 뭐냐면 근거를 가지고요. 논리적으로 설명한 학생에게 A+를 주죠. 그분은 그 학생은 이제 본인 머리를 최대한 활용했기 때문에 네. 그건 A+ 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 리포트를 공개하는 게 진짜 많은 의미가 있네요. 이게 그럼 이제 A+ 받은 리포트 또 학생들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럼 이게 그거는 베낀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좀 이제 자정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알 수 있죠. 예. 네. 와. 맞습니다.